자, 2013 연예가 초특급 핑크빛 스캔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커플은 원빈, 이나영 커플입니다. 이거 너무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닌가. 참 많은 사람 질투하고 있어요. 고소영, 장동건 커플의 네, 이거 이 사람들 너무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 좀 배 아파요. 네, 안진용 기자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월이었는데요. 그 이나영 씨의 분당 집에 원빈 씨가 자주 드나드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쪽이 인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정 안 했어요. 왜냐? 이 열애설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의 열애를 인정받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서로 다른 회사면은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그게 그거를 막 기자들이 캐는 과정에서 네. 말이 다르면 왜 달라 아, 하다가 예.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소속사면 같이 정리되거든요. 딱 말을 맞출 거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대본을 같이 봤다든가 같이 의논 중이었다 상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같은 기획사 식구니까 식구들끼리 뭐 회식했다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그 자리에 이제 동석했다 이런 거 네. 결국은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인정을 했을까? 왜냐면 사진도 보면 결정적으로 둘이 사귄다라고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결국은 뭐냐 둘이 정말 사랑하는 거죠. 둘이 정말 사랑하는 거죠. 네.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군요. 일단 30대 중후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둘이 만났을 때 박수 받는 커플이지 결코 이걸 욕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요. 나이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게 곧바로 인정을 한 거죠. 네, 두 사람은 둘이 결혼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모르시면 아시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예쁘게 만나고 있대요. 어떻게 둘이 만났대요? 2011년에 이제 이나영 씨가 원빈 소속사로 둥지를 옮기면서 아,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자들이 볼 때 두 사람은 성향이 좀 비슷해요. 둘 다 신비주의고 네. 또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막 놀고 뭐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내기보다는 둘 다 좀 조용하달까 은둔형이랄까 그런 어떤 두 사람의 성향이 또 잘 맞았던 게 아닐까 싶고요. 아니 근데 진짜 톱스타잖아요. 근데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사람이 몰랐어요? 예. 예. 유명인들이 보통 데이트를 할 때 차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예. 대중들의 그런 시선을 피하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가 없는데 두 사람 역시 이나영 씨 아파트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다고 알려졌고 첫 보도 역시 그 이나영 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 보도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의상이나 뭐 모자를 쓰거나 이런 장치들이 누가 봐도 그냥 일반인처럼 보이도록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 때문에 아무도 1년 가까이 열애하는 걸 알 수가 없었고요. 아, 잘생긴데 보니까. 사실 아니 얼굴이 맞아 얼굴 너무 작아서 모자 쓰면 안 보여요. 가리기가 쉬워요. 모자를 이마에서 뿌리는 거. 아 우리도 큰 거 쓰면 다 가려줘요.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도 모자 큰 거 쓰면 돼요 우리는. 근데 뭐 이렇게 다 잘생기고 미남 미녀끼 사귀면 항상 네. 원빈이 아깝다 남자들은 이나영이 아깝다 이런 논란들이 항상 많잖아요. 원빈이 아깝죠. 이나영이 아깝아요. 원빈이 아깝지. 저도 솔직히 원빈 아니 아까워 뭐 할 거야? 누가 아까워 할 건 아닌데. 둘이 참 노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워낙에 원빈 씨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막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지인들 집으로 불러서 막 오랜 시간 게임 하는 걸로 유명한데 또 사실 이나영 씨도 2007년에 일본 그 N 그 게임기 예, 예? 그 모델도 할 정도로 또 이나영 씨도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모여서 건전하게 게임하고 남녀가 앉아서 게임을 해요? 게임만 했다가 아니라 게임도 했다고요. 저는 이나영 원빈 커플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두 사람은 정말 나쁘게 말하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같이 인터뷰를 해도요. 가장 기자들이 싫어하는 그 인터뷰 상대가 뭐냐면은 단답형이거든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네, 그 정도 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이 장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좀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이런 류의 대답. 아, 예. 네, 원빈 씨가 조금 더 심하고 그리고 이나영 씨는 좀 더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4차원이세요. 이나영 씨 어떤 정도 4차원이냐면 예. 4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공상을 많이 해요. 그냥 차가 막히면 제가 변신 로봇으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서 이 차를 다 바꾸 다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기사로 쓸 수 없는 얘기들. 예, 예. 근데 그 두 분이 묘하게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갖고 있으면서 좀 어울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정말 결혼하면은 얼마나
기발한 아이가 나오겠다. 얼굴이 작은 아이가 나올까? 플러스 얼마나 특이한 성향의 아이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들이 게임만 하는군요. 아, 게임의 세계에서 이렇게 밟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두 분의 대화가 참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커플만큼이나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커플이 비하고 김태희 커플이죠. 그렇죠. 비 김태희가 올해 터진 건가요? 1월 1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쵸? 제가 이때 동해 여행 갔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기사 나가지고 폭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첫 맞았을 때가 이제 두 사람이 비가 이제 군복을 입고서는 교제를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양측 모두 인정을 했고요. 두 사람은 2011년에 CF로 같이 찍으면서 친해졌고요. 비가 작년 3월에 연예병사로 고집이 변경됐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는 만남이 잦아졌다고 하는데 이 열애설이 좀 특별한 이유는요. 대부분은 핑크빛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핑크빛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둘이 만납니다였는데 그 다음 바로 붙어서 근데 쟤 저렇게 군복 입고 복무 중인데 만나도 돼? 이걸로 이어져서 연예병사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아, 그렇죠. 이걸 시점으로 해서 연예병사들의 군 기강 문란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현재 연예병사 폐지까지 이어졌죠. 질투 때문이 아닐까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 이 시즌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때가 이제 아까 연말 연시고 이래가지고 서로 연인들끼리는 이제 꼭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2, 3년 전인가 김혜수 씨하고 유해진 씨 사건도 제가 기억하기로 1월 1일 그 벽두에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클릭이 왕창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김태희 씨는 양심이 있으면 비의 그 군대 위문으로 끝내야지 계속 만나면 참 그래요. 뭐요? 아니 남녀가 계속 만나면 아니 사람 이상주의자께서 왜 그런 얘기를 비가 김태희가 아니 조정아 기자 그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김태희 씨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었을까요? 측근들은 군인 정신이 빛을 발했다라고 할 정도로 비 씨가 애정공세가 엄청 났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뭐 연락을 자주 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결국 김태희 씨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10번 했다고. 찍어서 성공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는 안 좋게는 끝났지만 처음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약간 좀 비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비의 죄는 김태희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남자라면 누구나 문자 자주 하고 싶고 어떻게든 막 나와서 시간 내서 만나고 싶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게 뭐든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좀 도를 넘어서니까 박수 치던 이 손이 손가락질 손으로 실제로 뭐 징계도 받고 있고 광고에서 네. 사실은 군복무를 완전히 뭐 흘러간경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그거 이제 그 증거를 포착된 거죠. 연예인들을 이렇게 일반인들 많이 보잖아요. 악플 달고 이러니까 국방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또 좀 휴가도 좀 많이 됐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독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보통은 양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 기자들 그 문제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다고 그들한테는 또 하나의 핑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둘 사이 얘기가 힘들다고. 근데 올해 초에 김태희 씨가 그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그 장옥정이라고. 그거를 찍고 나서 전 언론사를 직접 들어갔어요. 네. 본인이 다 들어가서 일일이 인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 난리 났었어요. 그렇죠. 저 김태희 끝날. 그럼요. 그냥 1층부터 12층까지 엘리베이터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어떻게 찍어볼까 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쵸. 사실 신문사 편집국만큼 고요한 곳이 없거든요. 그거 네. 하다가 전화 오면 막 싸우고 이런데 그날은 웅성웅성하더니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태희랑 사진을 찍으려고. 우리도 근데 특별히 편집국장만 사진 찍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김태희 씨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물어봤죠. 예. 근데 잘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잘 만나고 있는데 워낙 또 최근에 B씨가 또다시 제3자의 고발 때문에 국방부에서 또다시 조사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불거지는데 김태희 씨가 툭 얘기가 나오면은 김태희 씨까지 같이 비난받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두 사람의 이런 열애 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1월 1일 날 이 기사 나는 바람에 1월달 한 달 내내 비가 아깝냐, 김태희가 아깝냐, 김태희는 엄친 딸이다, 뭐, 비는 자주 성가했다, 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아까워요? 저 뭐 남자니까 뭐. 저 글쎄요, 뭐, 둘 다 잘 맞는 선남선녀. 그 기사 보고 비한테 생각했어요? 어? 왜? 왜요? 김태희가 자꾸 좋아서 아까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김태희 씨가 좀 더 아까워. 김태희라면 아름다운 독신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처럼 혼자 조용히 예쁘게 늙어가고. 오드리 헵번 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애도 많이 낳고 이래야 돼요. 제가 아까 언니한테 희비가 엇갈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 재치. 아, 어떡해요. 예? 한방 했어요, 한 방.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S전자 프린터 기계 광고 모델 할 때 제가 메인이고 김태희 씨가 신인 때 보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동안 저 김태희 씨가 저 옆에서 이렇게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희 씨가 지금은 너무 높게 올라갔죠. 네, 서울대학교 다닐 때 뭐 명품 아니 그러니까 그 수입 브랜드 화장품의 왜 일일 아르바이트 모델 있잖아요. 네, 네, 네. 하루에 3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네. 그 모델 할 때 아니 너는 얼굴이 이쁜데 앞으로 연예계에 나가라 이제 그 화장품 마케팅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저는 키가 작아서 연예인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아, 네. 그 외에도 뭐 올해 여러 가지 열애설들이 있었죠. 뭐 열애 소리 하나 열애를 밝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4월에는 조인성 씨, 김민희 씨. 네. 아니 키도 키지만 길었지 하며 또 두 사람의 남다른 패션 감각. 예. 그래서 정말 비주얼 커플이 아니라 비주얼 폭발 커플이라는 애칭이 붙었었죠. 정말 이 사람들 1억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사귀어도 이 둘이 사귀기야? 뭐 예. 이런 그 느낌이. 근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같이 화보를 찍었죠. 근데 그때는 좀 더 그 그냥 친구처럼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조인성 씨 군대도 갔다 오고 예. 뭐 감정이 되게 무르익어지면서 오히려 그전에는 좀 연기하는 상대가 보이다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 잘 되고 편하고 그리고 김민희 씨가 또 예전에는 사실 조금 뭐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되게 달라졌어요. 연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면서 되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연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